이날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. 그들은 우리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. 라디오입니다. 그리고 아바지의 비밀책. 저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. 보이부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다시 아바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지요.